야, 근데 퍼펙트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원래 KDA 미션 할 때 애매해져. 미션 주신 분도 아 이거 어떡하지? 퍼펙트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이 애매해지는 거야 이게. 뭐라고? 마트 기다리고 있다고? 아 안 돼요. 아 오늘은 듀오 안 돼. 듀오도 많이 하면 안 돼. 듀오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상 올리면 유튜브 분들이 싫어해. 이 반응이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라 모르시겠지만 보면 상해 씨 출연 많아서 너무 좋아요. 상해 씨 출연료 지급하라. 김상해 퇴근 후에 취미로 BJ 데뷔하자. 해물상해 믿고 보는 조합. 보세요. 이 댓글 분위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제 유튜브입니까? 김상해 유튜브입니까? 예! 너무 저 영상 많이 올리면 안 되겠어! 어? 내 칭찬은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이 친구는 누구야? 러브... 어이 자식! 누군데 저런 해괴망측한 영어를. 영알못인 나도 알겠네. 근데 일단 전화는 걸어볼게. 아니 너무 듀오 영상만 올라가는데 아 나는 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어느 순간에 또 안 좋아하실까봐. 지금은 분위기가 좋은데. 야 뭐하냐? 아이아이 뭐하냐? 떡 먹는데. 떡 먹어? 떡 먹는다고? 현주가 옆에서 또냐는데? 야, 너 또야? 이러는데 너 지금 떡 먹을 때야? 너 지금 야 11시에 떡 먹으면 살찌지 목 막혀서 체할 수도 있지. 근데 CS 먹어봐 살 빠지지. 각박한 친구들 많아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위로하고 이래서 멘탈도 좋아지지. 그러면 또 거기서 육아하다 보면은 또 너 육아하는데 도움되지. 롤 CS 먹으면 이득 보는 거밖에 없는데 떡을 먹고 있다고? 야 저 근데 저 현주 뭐하냐 옆에서 너는... 아이라나에서 되게 그 한심한 눈치 쳐다보고 있어. 왜? 잠깐 바꿔달래. 어 왜 바꿔? 왜? 싫어. 근데 맥주 한 병 반 마셨어. 맥주? 아 안돼. 방송 불가야 그러면. 맥주 먹은 현주는 거네. 위험해. 갈까? 한번 할까? 현주가 안 된대 현주가. 왜? 그냥 꼬장 부린 건데. 아 술 먹어서? 그럼 내가 잠깐만 갔다 올게. 기다려.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구만. 어? 내가 저 07학번 선배인데 단단히 내가 혼을 내줘야겠구만. 네, 오랜만에 선배로서의 위험을 좀 보여주겠구만. 차씨. 어 그냥 혼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 내가 호랑이 선배였거든. 혼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에이 자식 알았다 내가. 어 잠깐만. 야 저승사장한테 전화하다 잠깐만. 야 내가 현주 혼내줄게. 내가 선배로서 내가 그래도 되지? 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상해야. 어? 뭐 왜 상현아 내가 듀오를 못해? 아 방송 사고 한번 내줘? 오늘은 나 이제 지금 방송인 거 알아. 어? 사고 너, 내줘? 너 내 후배 너 조현주! 뭐? 미안해. 나 까마득한 07학번 선배야! 위계질서를 바로 어? 아! 어씨 야! 왜? 야 안되겠다 오늘은 듀오 못하겠다. 너무 빡세. 근데 내가 너무 자주 출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도 좀 느끼지? 좀 해물파전 TV가 아니라니까? 어? 네 해물 마트 TV야 지금. 근데 이거 사줘서 또 열심히 해야지. 뭐 데카론? 어. 아 또 저 미담 좀 좀 그 잠깐만 부금 좀 듣게 잠깐만. 됐어 자 그냥 말하면 돼. 뭘 말해? 어? 뭘 말하냐고? 응. 아 뭐든 말해봐 나에 대해 좋은 점. 야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면 날 얘기가 없잖아. 아 데카론. 데카론. 어 지금 유튜브 친구들이 상해한테 출연료를 지급하래. 리 씨가 어 정민 리 씨가 정민 리 씨에게 한마디. 내가 댓글 달았다 거기다가. 댓글 달았어 너가? 나 달아줄까? 안돼. 사람들이 너 구독해 그러면. 하야 듀오나 파자. 그래 괜찮아? 탑 정글 듀오 갈까 미드 탑 듀오 갈까? 정글 탑으로 터트리자. 그래 알았어 터트려 버리자. 고진 라인 1차 타워 먼저 밀면 1000개요. 알겠습니다 상해야. 트렌드를 모르는 거. 요즘에 누가 탑정글 듀오를 해? 정글 그러다 4명한테 정치당해가지고 너 제외한 3명한테 정치당해가지고 바로 게임 터지는 거지. 어? 요즘엔 미드탑 듀오다 상해야. 미션 잘 보네. 어? 뭐라고요? 둘이 KDA 평균 곱하기 1000개요? 어? 야 빡게임 진짜 진지 빡게임 해봐. 잠깐만 근데 아니 에마 형님 근데 그러면 저희 무조건 퍼펙트 하는데 퍼펙트는 어떡하죠? 저희 듀오 22승 5패의 주역입니다. 미션은 제 거 아닌데요? 아 득점인정님 미션이에요? 아 그래? 아 에마형님이 1차 타워 미션이고 득점인정님이 KDA 곱하기 1000이구나? 와 미션만 보네 미션에 눈 멀어가지고 동일발 마트 씨 영나 오면 바로 저기요.
아 사기야 나 너무 부끄러워. 나 사실 아이디를 안 봤어. 자기야 이럴 때 사회인으로서 네가 진짜 10년 넘는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능글능글하게 넘어가야 되는지 보여줘. 근데 너무 이거 그 저거네 마음만 감사히 받아야겠네. 왜? 몇만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되지 안 되지. 응? 뭐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한 번 거절하는 거야? 어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한 두 번 정도 거절하는 그런 또 미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라고 외치지? 두 글자로 유혹하면 뭐지 그거? 좀 거절하면서 예의 있게 거절하는 거. 두 글자 그거 있잖아 상희야. 같이 외칠까? 도전. 도전! 도전! 너 주실 때 감사히 받아야지. 오케이? 좋아 좋아. 뭐야? 어, 정글이야. 아, 야, 씨. 야, 나 정글인데? 이러면 그 라인 미는 거는 안 되네. 1차 타워. 아, 그럼 이거는, 야, 이거 이제 쩐다. 니가 그럼 미션 하나 할래? 탑 내 미션 하고. 어. KD 니 미션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거 내가 탑 이거 니 미션 성공하면은 별풍선 받는 거 데카론 충전해줄게. 좋지. 어? 콜. 그렇지. 너가 데카론 충전하면은 아무래도 유부남이다 보니까 저거 할 수 없잖아. 근데 이거 투잡으로써 이런 미션비로 딱 데카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탑 미션으로 변경하고 하저님은 탑에 전력 주시면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에마형님 조합 너무 별로다. 인시가 없다. 근데 조합이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뽀삐가 김마트고 리시는 해물파전. 그냥 조합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씨 비에고 아이디가 뭔데? SKFT1 페이커네? 이런 세상에 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저 좀 어린 친구야 알지?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 할 정도면 좀 어릴 때 좀 어? 나도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 프로팀 아이디 하나 단 다음에 이렇게 했잖아. 너도 회집 해봤냐? SKFT1 김마트 해봤어? 아이 그런 거 안 하지 나는. 안 해봤어? 어 그럼 어 형 득점님 K-Day 미션 승리심을 명시하래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패배하면은 제가 안 받습니다. 바로 거절해버려요.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어 나이스. 카르마님이 지금 승전보 올리셨다. 오케이 저 이스킬 뺐다. 나이스. 상야 여기 밑으로 내려와. 비에고 온다. 야야야 골고루 치고 있어. 야야 큰일났다 이거 망했다 이거 저거 지금 먹었다. 뽀삐가 김마트고 니시는 해물파전. 자 괜찮아 잘했어. 나도 못해줬어. 내가 너무 골고루 때렸어. 자기야 힘내자. 화이팅! 너 힘 안 내면 죽는다. 야 근데 퍼펙트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원래? KD 미션 할 때 애매해져. 미션 주신 분도 아 이거 어떡하지? 퍼펙트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이 애매해지는 거야 이게. 어 음식점 갔는데 지존 맛있게 먹어. 저기서 어 아주머니 얼마예요? 그랬는데 아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얼마 줘야 되지? 분위기 애매해진다고. 1대스는 꼭 해야 돼. 일단 미션 성공적이다 상이야. 이번에 내가 탑에다 모습 보이면 상이야. 저기 드래곤 갈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탑을 갱을 볼 거면 이번에 진짜 세게 해야 돼. 무조건 잡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쟤 궁이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한번 해볼까? 이까지 왔으니까. 봐봐. 좋아. 한번 더 싸우면 그때 갈게. 야 없는데? 야 이거 와도 한 거야? 아니 들어가는 거 맞나 본데? 그래? 어? 아무 거 아닌데? 야 이 감각 뭐야 이 친구. 젊은 감각인가 봐. 하나! 그... 상이야! 좀 맞춰놨어. 나이스! 김상해. 야 이거 못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루시안 센스까지 지겼다. 용 와드 센스 구. 아 그 차이 나 공이 0.1 초였어. 상해야 안 핀데? 아 이제 저거 나 먹었잖아. 한 끗 차이 맞지? 그냥 끝인 거 아니지? 파이팅! 야, 가슴이 웅장해진대. 야 멋진 승부였나봐. 가슴이 그래, 한 끗 차이로 그런가 보네. 가슴이 웅장해진대. 명승부였나 보네. 명승부. 꼴값들 떨고 있네. 야 씨. 야, 나이스. 야 이거 다이브 각이네. 야 기다. 다이브 볼게. 야 나이스. 이거 이제 같이 가자. 벽궁에. 잡았어. 빠져. 야 탱까지 빼고 지렸다 상이야. 나도 지금 돈이 없어서. 야. 왜? 그럼 같이 먹어야겠다 무조건. 아 내가 저녁 먹었구나. 어. 아 괜찮아. 늘 내가 너한테 주잖아. 방송 안 할 때 그치? 왜? 그런 거 같아. 어 그래. 야 빨리 파 부셔야지. 빨리. 야 왜? 다 먹자고 그냥? 알았어. 야 빨리. 오케이. 야 지금 속도가 중요해. 속도가. 누가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상이야. 호불.
오케이, 이거 너 혼자 먹어. 나이스. 그래도 기분은 혼자 먹는 기분이지, 상이야. 아, 에마 형님께서 10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야, 미션 성공. 에마 형님께서 1000개 주셨다. 아, 진짜? 그럼 내가 지금 야, 나 일반 BJ라 미안하다, 상이야. 내가 저 파트너 BJ였으면 저 8만원 충전해 주는데, 어? 그 저 6만원이니까 그 55,000원짜리 그 데카룸 패키지 있잖아. 그거 사면 되겠다, 상이야. 그치? 오케이. 제이드. 제이득이다. 여기 됐다. 가자 가자 가자. 푸시 안 왔다. 일꾼 같아. 푸시 안 돼. 나이스 개구. 할리우 나이스. 살짝 빠지고 두산 W 해주고. 아우 들어가. 야 야 이마 들어가 내 따따따 빠생. 야 다 죽었다 이거. 와 아, 대참사다. 대참사다 이거. 와 저 개사기 캐릭터. 야 그거 진짜 패시브 개사기다. 야, 그 패시브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치? 마음만 급했어. 시무리 형 탈모약 먹고 있어. 백업이 되게 좋다, 발력 때문에. 잘해, 팀 게임을 좀 잘하네. 아, 내가 바텀을 못 가줘서 미안하네. 내가 바텀을 너무 못 봐줘. 용가리 이제부터는 좀 뺏기면 안 되겠는데? 화염 드래곤이라서 이거 뺏기면은 가드래곤 화염 가져가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야 이거 안 되다 이거한테 이제. 야 그런데 근데 왜 했어? 안 했어. 가다가 물렸어 제가 저거 들어오는 거. 왜 물렸어? 늘 조심해야지. 상이야 KDA 미션 있는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잊어버렸구나. 어 이걸 한다고? 하네. 야 나를 무시하네 또. 야 이걸 나를 그래 이거 못 먹지. 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용 하면 되겠다. 그래 용 한번 가보자. 근데 내가 한 턴 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턴이야. 오케이. 자, 두꺼비 하나만. 어 먹어. 가시가분 나온다. 가시가분 나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정 가시처럼 따가운 게 뭔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나이스. 갈리오 야야. 야, 야 루시안 없어. 루시안 없어. 일자 빼 일자 빼. 혐오가 함께. 일단은 상공 쓰겠어. 일단 상공 쓰겠는데.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던졌다 이거. 상이야. 뽀삐 왜 졌는지 알겠대 라인전. 뭐라 내가, 내가 일단 내가 일단 스트라크 걱정하지 마. 가자. 나이스. 오케이. 가나. 아야 미야. 어, 뭐야? 아 까비. 아야 큐가 빗방 났어. 아.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공수가서 따라왔을 거야. 잘해. 그래? 잘한 거야? 내가 좀 잘하긴 했다, 그치? 내가 던진 거 많이 했다니까. 어, 아이, 상이야, 듀오가 뭐냐? 어? 내가 힘들 때 네가 도와주고, 네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거지. 어? 상이야, 근데 이거 KDA 미션이잖아. 이거 지면 그 우리 둘의 잘못이잖아. 아까 저 탑 1차 민 거 우리 반땡해야겠다, 상이야. 상이야, 그러니까 이기자. 아, 이기면 되는 어? 거네. 어, 그래, 화이팅. 오, 뭐야.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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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집중하세요. 가야나 키리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다 찾아봐 찾아봐. 흔들리지 말아요. 오케이. 자 누구는 가자만 세 명 잡았지? 이러면 이제 오브젝트 우리 굴릴 거 없고 미드 밀어야지. 바텀 캐리감 나오겠네. 일단 해보자. 오케이 해보자. 와 야 우리가 와 야 잘했다 이번 한타 진짜. 이거 어떻게 잘랐냐? 누가 하나 잘랐잖아. 누가 잘랐냐? 피크스가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누군가 한 명 진짜 잘릴 때가 됐긴 했어. 너무 여태까지 잘 안 잘리고 버텨가지고 우리가 골든데. 바론 와드 작업 하는 것 같은데. 바로 가볼게. 가보자. 어. 아 뭐야 뭐야. 아 너무 아깝다. 루시안 잘린 걸로 너무 많은 걸 잃었다. 괜찮. 회사 잘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음. 회사 잘렸다고 생각하면 작은 일이야 이런 일은.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가자 가자 가자. 나 좀 볼까?
제발 제발. 아 이거. 야 안되겠다. 야 내가 다 잡을까? 그냥 다 잡을까 그냥 상이야? 열받는데? 다 잡아 그냥? 다 잡을까 상이야 딱 말. 아니 비에고 저 자식 저런 말을 뭐 탑차이? 뭐? 비에고 너 탑차이? 뭐? 진짜 어이없네. 비에고님 탑차이라고요? 점인정님 별풍 확실하세요? 그럼 뽀삐 리포 좀요. 못했다고 리포선 좀. 아, 야 진짜 근데 비에고님 이제 착하신 분이었네. 네. 어 말해봐. 한 끗차로 줬어. 한 끗차로. 한 끗차로 줬어? 아니 그런데 상희야 잠깐 나도 근데 이번 판에 솔직히 못했어. 근데 우리가 서로 피드백 시간을 갖자. 발전을 위해서 이거 진짜 건강한 시간이야. 알겠지? 아니야 이거 저기 지루해 지루해. 아니야 피드백 시간 가져야 돼. 우리 듀오가 앞으로 계속 가려면 피드백 시간을 가져야 돼. 너 나한테 이번 판에 좀 부족했던 점 혹은 장점 뭐 이런 거 피드백 해줘봐. 네 지루해 그러자. 아니야 해봐. 너는 무결점. 난 있어. 상해야. 그 내가 늘 말하는 게 그거잖아. 네가 딱 생각해서 그거잖아. 나 너무 괴핀 게 죽어서 아까워라고 하잖아. 걔는 이거 이긴 거기 때문에 풀도 아꼈을 거고 사용템도 안 썼을 거고 유틸성도 안 썼을 가능성이 높아. 그걸 안 써도 이기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 뒤에 한 수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 죽으면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두 번 죽었는데 계속 무리하니까 결국에 비애고를 막지를 못했잖아. 상해야? 다 했니? 어. 다 있어. 와, 또 귀마개 끼고 있었구만. 아야야야, 사장님! 아, 주지 마세요, 누님! 333개 감사합니다. 아하! 아, 드라이드님께서 상해한테 뽀뽀 한번 하고 화해하라고 333개 상해야. 내가 안 줄게. 볼 돼. 아니야. 아, 어차피 이거 소리만 하는 거잖아. 우리가 진짜 뽀뽀하는 것도 아니고 볼 돼. 잠깐만, 3초만. 볼 돼. 됐어? 야, 나.